갔다 왔어요. 간장 게장 먹으러. 우리 엄마 도쿄 오셨으니까 게장 먹으려고. 안에 언니 기다리네요. 점수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왔는데 여기 노래 때문에 편집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시 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할게요. 짜잔. 양념게장, 간장게장, 김치, 나물, 밥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반찬 무한리필인데. 아, 노래 때문에 미치겠네. 또 김치가 맛있어. 간장게장 갑니다. 오징어 로스 비빔밥 나왔어요. 이거는 바지락 칼국수, 여기는 설렁탕. 설렁탕 저번에 먹었을 때 되게 짰었어요. 그래서 오늘 덜 짜게 해달라고 했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칼국수 되게 맛있게 생긴 것 같아. 이건 좀 기대가 되네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봐. 오징어 돌솥 비빔밥도 괜찮은데 맛있는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지난번 댓글에서 밥 말아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게 게가 조금 없다 보니까 다 위에 올릴 수가 없어요.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양념은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맛있는데. 마지막 차다. 오늘 아침에 건강검진 받고 왔거든요. 조금만 먹긴 했는데 아침에 거의 안 먹고 와서 진짜 끝없이 늘어나네요. 몇 마리를 먹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많이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신혼부부 있다가 어무대산도 넘어왔어요. 스타벅스로 왔어요. 이미 이거 한 입 먹어버렸는데 허가랑 좋아하는 케이크랑 초콜릿 도넛즈. 원래 이런 달달한 거 많이 안 먹는데 오늘 왠지 되게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콜릿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라운이나 뭐 이런 과자를 시켜봤어요. 한산, 저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여자. 제주 텀블러. 제주도 갔을 때 이거 샀는데 항상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여기에다가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여자니까. 조명이 너무 별론데 마스크 켰는데도 오늘 마스카라가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하늘 위까지 아직까지는 올라가 있네요. 되게 좋다. 오늘 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돋보기들 안녕. 나 오늘도 노무현 선택이 잘 됐는데 어때? 엄마 모시고 어느 신혼국을 다녀왔거든요. 낮에 런치 먹으러. 그래서 가면은 꼭 한산 제가 장을 보고 옵니다. 흔한 일본인이 신혼국고 한인타운을 가면 뭘 사오냐,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안 계셔도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클릭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흔한 일본 사람이 과연 한국 마트를 가면 뭘 사고 오냐, 이렇게 흔한 일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제 취향에 지극히 대한일본인 통으로 나온 그런 장을 보고 왔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건 뭐 기본이죠. 한식이라고 하면 기본이죠. 띠린 참기름. 연상이 거꾸로 되는 거, 이게 반전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천정원에서 나온 참기름입니다. 저는 항상 이거를 구비를 해놔요. 한번 한국의 참기름을 먹게 되면 일본 참기름 못 먹어요. 향이 되게 달라요. 향이, 일본 참기름은 향이 일단 안 나고요.
한국 참기름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뿌려 먹어도 맛있잖아. 그러니까 흰쌀 밥에다가 참기름이랑 그리고 김이랑 뭐 그리고 그냥 야채, 김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일본 참기름은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한국의 참기름을 우리 집에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이라고 하면 기본일 수도 있겠는데 비빔면. 제가 원래 이런 MSG 같은 걸 많이 안 먹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진짜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오늘은 꼭 라면을 먹고 말겠다. 약간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땡기는 게 저는 약간 이런 비빔면? 네, 이런 약간 얼큰하진 않나? 그래도 일본 사람한테는 이런 게 좀 매울 수도 있고 아마 요거는 그냥 기본 비빔면이잖아요. 제가 이거 한국에 있었을 때도 많이 먹었었고 팔도 요거는 제가 제 친한 한국에 있는 언니가 저한테 이거를 보내줬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걸 먹어봤는데 집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오늘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와가지고 일단 비교를 해가지고 뭐가 맛있는지를 먹어본 다음에 오늘은 낱개로 샀지만은 다음에는 묶음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사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 라면 먹고 갈래? 라면은 누가 뭐래도 오짬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땡땡씨가 뭐라고 해도 저는 오짬입니다. 오징어 짬뽕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혹시?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물 짬뽕? 아닌가 해물 라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짬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산물 맛이, 국물 맛이 죽여져요. 이거 안 먹어보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라면이 먹고 싶다 하는 날은 신라면보다는 오짬이 먹고 싶은 날이에요. 그런 날은 그냥 무조건 오짬을 먹어줘야 돼. 근데 집에 없어. 그러면 그냥 뒤지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 라면 저는 오징어 짬뽕입니다. 그 다음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학생 때 고향에서 한식당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한식을 사랑하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거기서 김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한식은 하려고 하면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있어야죠. 집에는 항상 이거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잡채를 하려고 이거를 사왔어요. 잡채도 제가 할 줄 알거든요.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의 미래의 남편만 알 수는 있지만은 근데 나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잡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사왔다가 우리 언니가 되게 좋아했었던 거예요. 고기 만두. 만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뭐가 맛있는지 잘 몰랐었어가지고 일단 작은 거? 그냥 작은 걸 하나 사봤는데 이 고기 만두 되게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거야? 근데 이런 게 되게 희한한 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 수입을 했을 거야. 근데 판매자가 일본 회사로 돼 있어서 이게 어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CJ나 아까 천정원? 오뚜기? 뭐 약간 그런 큰 기업들은 알잖아요. 이거는 한국 만두인데 일본에서 만드는 건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 고기 만두 이게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맛있다고 했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시 사왔어요. 이거 냉동식품이니까 지금 단전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올게요. 이거 뭐 유명하잖아요. 옥수수차. 이거는 엄마가 이모랑 나눈다고 해가지고 이건 엄마가 산 거고요. 저는 결면자. 저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옥수수도 괜찮긴 한데 저는 결면자 아니면은 둥글 야자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향이 좀 세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리고 우원자도 괜찮고 첫 번째 갔던 마트에서는 이 결면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갔던 마트에는 있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 마트를 이렇게 하시거를 했어요. 근데 결면자 차 그냥 한국에서 흔히 먹는 건가? 모르겠다. 일단 옥수수차,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둥글레, 보리, 결면자 이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한인 마트로 가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는 한국 관장이라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는 아마 일본에 사시는 한국 분들 아니면 신혼부부 자주 가는 일본 사람이면 한 번씩은 다 갔을 법한 제일 유명한 그런 한국 관장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결면자 차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뭐 무슨 마트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를 가서 이거를 구입했어요. 아 우원자도 없었네. 거기 우원자 없었네. 제가 건강식품 좋아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검은콩, 그리고 이거는 검은콩
호두 그리고 아몬드의 두유입니다. 둘 다 두유예요. 이건 아시겠지. 36두유 이거 아시겠지. 한국분들은 다 아시겠지. 저는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블랙커피 있잖아요. 그냥 설탕 안 넣는 아메리카노에다가 여거를 구워가지고 저는 아이스 라테를 만들려고 이걸 샀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유보다는 검은 콘 두유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돋보기들이잖아요. 저도 돋보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 비빔밥 그리고 돋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돋보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떡이란다. 독은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데 일단 양념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양념을 할 줄은 알지만 우리 집에 물엿이 없어요. 그래서 물엿을 살까 생각을 했었는데 물엿을 돋보기 만들 때 빼고는 제가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양념 돼 있는 거 사자 해가지고 돋보기 양념을 제가 사왔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원래 있던 거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 있던 거 솔직히 말해서 맛이 별로였어가지고 처음 봤는데 이것도 천정원에서 나오는 거네요. 이거 좀 맵겠다. 좀 매워 보이네. 일단 떡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떡볶이를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떡볶이도 할 줄 알고 잡채도 할 줄 알고 제육볶음 뭐 김치볶음 기본적으로 김장도 하고요. 그런 여자 되게 괜찮지 않아요? 제 미래의 남편이 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DM 주세요. 소스도 샀어요. 뭐 떨어졌네. 거기 한국 관장 가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약간 이런 애들도 있어. 드래곤 프루트 이거 뭐야? 용과? 용과? 한국말로 용과인가? 동남아에서 자주 먹는 과일이에요. 안에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안에가 핑크 색깔에다가 약간 수박 씨 같은 게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애거든요. 무슨 맛도 안 나. 그냥 수분감. 그냥 미타메가 제 스타일이라서 그냥 샀어요. 제가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냥 까가지고 아침에 먹기도 하고 제가 그 아사이볼 같은 걸 여름에 이렇게 자주 만들어가지고 먹는데 거기에다가 얼려놓고 만들기도 하고 이게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냥 두 개를 샀어요. 기본적으로 가면은 이런 거는 두 개씩 사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너스. 자 이제 하이라이트가 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한번 그 K짱이랑 K짱 지인들 그리고 K짱 이번 사건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에 화이트 와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여기 뒤에 보면은 설명에도 허브를 블렌딩한 백세주는 화이트 와인 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는 몸에 착한 술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몸에 착하대요. 제가 와인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와인처럼 그냥 너무 순하고 되게 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복분자랑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는데 거기 가게에 재고가 떨어졌대. 이제 재고 없어요 이러면서 이게 알코올 도수가 13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 근데 와인도 뭐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깜짝 놀라서 다 씹었어. 옛날에 이거 먹어본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서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어쨌든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집 밖으로 많이 안 나가니까 이거 집에서 먹으려고. 같이 드실 분 계시면 저한테 DM 주세요. 우리 집 와인도 많아요. 술도 많고 맥주도 많고. 제가 그날 들어와서 루이비통 가방 안에 보니까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맥주병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집어넣은 사람 누구예요? 아직 잠깐 맥주 아사히 맥주 이것보다 큰 거 루이비통 가방에 하나 들어있었어요. 루이비통 디자이너분도 깜짝 놀라셨겠다. 아사히 맥주병도 들어가는 가방이다. 계란 이렇게 12개짜리도 들어가거든요. 그 가방이 되게 괜찮아요. 잠 보러 가는 가방으로서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아사히 맥주도 들어가니까 많이 이렇게 잠 보러 가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가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백세주 어느 밤 까볼까? 너를 빨대 꽂아서 먹어야지. 약간 이런 광고 느낌으로 나가 이제 썸네일을 찍어볼까? 소주 프레쉬 같은 느낌으로 약간 백세주. 백세주는 어떤 느낌으로 광고 찍어야 돼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대망의 이제 한인 마트를 가면 흔한 일본인은 이걸 사와야 돼요. 일단 김치 양념이에요. 네 김치 너무 또 김치 양념이에요. 이미 돼 있는 거 다 돼 있는 거
제가 이거를 한번 되게 먹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다음에 오면 이거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치를 이제 제가 항상 온라인에서 시키는 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시키려고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배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김장을 할 때가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배추 사가지고 이런 양념 돼 있는 거 아니면 제가 조미료를 하나씩 이렇게 소로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김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흔한 일본이 그렇게 김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처음 사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렇게 배추를 사와가지고 그거 김장하는 모습도 제가 영상을 찍고 싶거든요. 어때요? 흔한 일본인이 김장을 하는 모습?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되게 이 사람 되게 김장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은 저의 미래의 남편이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도 있겠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이게 맛이 어떤지 몰라요. 한번 먹어볼까? 열어볼까 한번? 되게 궁금하네. 김치통 하나 사야지 뭐. 액젓 그 새우젓 향이 너무나 너무 좋아. 먹어보실게요. 맛있어. 맛보다 撮影してるんです. 하이. 되게 잘 산 것 같아. 맛있어. 간장 오이를 찍어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기가 막혀. 이거 되게 김장 되게 잘할 것 같아. 끝맛이 되게 깔끔해요. 그냥 뭐 일본 마트에서 사는 그러니까 김치도 아니고 김치는 제가 이제 못 먹겠으니까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영상 찍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게 잠보고 온 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흔한 일본인이 한인타운을 가면 사오는 이런 것들 어떠세요? 재미있으셨나요? 근데 오늘 장을 많이 못 보긴 했어요. 왜냐면은 재고가 떨어진 게 몇 개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쌍화탕이라든지 쫄면. 제가 쫄면도 좋아하는데 쫄면도 깜빡했죠?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네, 흔한 일본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겠고요. 항상 댓글 눌러주시고 댓글을 눌러주신대.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일본에 사는 일본 땅에서 숨쉬는 여자로서 일본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머리도요.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라고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색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나잖아요.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今日も最後まで見ていただいて너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Thank you for watching. Bye. 광고 제한 걸리는 거 아니겠지? 술 소개한다고?